자, 문제를 읽어보면, 2003년도 학생복지금 전체 예산에서 1.1%라고 합니다. 그 표를 좀, 2003년 이 당시에는 예산을 모르니까 A라고 해볼게요. 그 다음에 복지금. A에 대해서 1.1%라는 것은 0.011A다. 그 다음에 매년 이게 늘어나가는데 N년 후, 여기서부터 N년 후다. 예산은 5%죠. 그러면 늘어나는 것은 1.05의 N승만큼 늘어납니다. A. 그 다음에 복지금은 7% 늘어갑니다. 1.07의 N승 0.1011A다. 그러면 복지금이 학교 예산에서 1.3%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. 예산이 1.3%, 0.013 곱하기 1.05의 N승 곱하기 A. 그 다음에 복지금이니까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. 1.07의 N승 0.011A. 복지금 이상이니까 화살표는 이런 방향으로. 그러면 A 약분하고 이제 남은 것은 상인으로 표를 가지고 찾아봐야 되겠죠. 그런데 N으로 좀 묶어봅시다. 여기 보면 표를 이용하세요. 보기 좋게 1.05, 1.05. 이거를 넘겨서 요 부분은 이쪽으로 좀 이항을 시키고 이 부분은 이쪽으로 좀 이항을 시켜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크다 먼저 적어보면 1.05의 1.07의 N승 크다. 크거나 같다. 11분의 13인데 11분의 13인데 표에서 우리가 찾으려 그러면 1점 얼마로 표시가 좀 많이 돼 있죠. 그럼 우리 그 나중에 로그 잡을 때를 대비해서 1.1이랑 1.3으로 이렇게 적어보고 이제 양변을 상인로그 n으로 잡아봅시다. 그러면 n 곱하기 로그 가로죠. 로그는 이제 분리할 테니까 로그의 1.07 빼기 로그의 1.05 그 다음에 로그의 1.3 마이너스 1.1. 자, 대입을 해보면 1.07 여기 있네요. 0.0294 1.05 여기 있네요. 0.0212은 1.3은 여기 있네요. 0.1139 1.1 0413 넘겨서 계산하면 N은 8.8. 그래서 9년 후 이렇게 됩니다.